여러분, 저희 조금만 앞으로 가서 얘기해볼까요? 보니까 네. 옆에 계신 분들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물도 조금씩 마시고 조금 이제 미니 팬미팅 마냥 토킹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이고. 여러분, 저희가 방금 직전에 들려드린 노래 뭔지 아시나요? 너게요. 맞습니다. 바로 스테이시 하면 잊을 수 없는 에이셉인데요. 아, 즐거우셨나? 야! 오, 다행이다. 저희가 또 앨범 쇼케이스를 뜬금없긴 하지만 롯데월드에서 했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 뮤비 속에서 방금 막 튀어나온 것처럼 입고 왔거든요. 네. 근데 오늘 뭔가 그날보다 더 신나는 것 같아요. 또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네. 주말이어서 뭔가 주말 피크닉한 느낌? 맞아요. 근데 여러분 해 지니까 좀 낫죠? 너무 다행이다. 그거야, 그거 뭐야? 착각이야, 착각.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입고 나왔으면 절대 이렇게 느끼지 않았겠지. 갑자기 입고 있다가 벗었기 때문에. 근데 웬만하면 무대 위에서 벗어지기로 했어요. 퍼포먼스 마냥. 아, 그럴까 하다가 네, 다른 문제가 있는 김에 고치면서 벗고 왔어요. 좋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아, 여러분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좋아요. 맞아요. 네, 무대를 하는데 정말 시선이 우리 관객들한테 너무 뺏겨가지고 진짜 이렇게 보느라 진짜 대박이었어. 최고인데요? 아까보다 조금 더 모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저기 멀리서 안녕. 안녕. 스테이시 좋아하세요? 안녕. 귀여워. 여러분 저 가운데도 안녕. 저 혹시 하고 싶은 거 갑자기 생겼는데 하나만 해도 돼요? 아, 그럼요. 네. 파도타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재밌겠다. 제가 잠깐 여기 내려가도 괜찮을까요? 네, 여러분 일어나지 마시고요. 저희만 일어날게요. 여러분 앉아 계시고요. 턱이 이렇게 높은데. 멤버들 다 같이 갈래요? 좋아요. 예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 오케이. 달려가면 되는구나. 네. 그러면은 이거 혹시 저희가 잠깐 촬영을 해도 괜찮을까요? 너무 담고 않나요? 싶어 버리는. 네, 여러분 진짜. 손만 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손만. 파도타기 처음 해봐요. 저기 멀리까지 다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시작. 우와. 저희가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니까 야외에서 또 만나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맞아요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신나시죠? 좋아요. 와, 진짜 갑자기 생각난 TMI인데요. 네. 여기 뒤에 배 타는 거 보이세요? 네. 저기 채영이랑 예전 연습 때 탔던데. 아이바랑 저 저기서 배를 탔었는데 한번 여러분 타보세요. 진짜 재밌어. 저희 둘이서 갔었어요. 네. 진짜 TMI예요. 근데 지금 완전 해가 예쁘게 지고 있어요. 맞아요. 노을이 아주 좋아요. 노을과 여러분 윤슬. 아, 윤슬이 너무 예쁘네요. 윤슬이라 하면 해가 윤슬? 물에 비치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너무 예쁘네요, 여러분. 한 번씩 봐주시고요. 저희도 예쁘겠지만 한강도 한 번씩 봐주시고요. 와, 근데 진짜 색다르다. 그러니까요. 너무 예쁘네요. 좋네요. 여러분, 저희 이거 끝나면 뭐 해요? 집 가요? 집 가요? 아, 맞아. 스테이시 또 내일 인기가요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오늘 8시 50분에 저희가 처음으로 아는 형님을 나갔는데 맞아요. 방송이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8시 50분 아는 형님 스테이시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 하는 공연 끝나고 딱 집 가는 길에 보시면 아주 그럼 안성 맞춤입니다. 와. 아니 여러분 근데 저 들어가 있는 동안 우리 새 앨범 얘기 좀 했어요? 아니요. 진짜 리더가 없어가지고. 아, 이제 하려고. 리더 형님 오셔가지고 이제 리더 두 분? 리더 두 분이 모여야죠 이제. 아, 그렇구나. 네. 좀만 앞으로 갈까요? 네네네.
아니 저희가 수요일날 저희 팀플래시 앨범이 발매됐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 저희 버블 무대를 안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버블 곡 소개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오. 네, 아주 제대로 스포를 했던 제가 버블 곡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때 우선 이 버블이라는 노래는 나를 괴롭히는 남들의 시선과 말들, 그런 잔소리들을 거품처럼 터뜨리라는 얘기를 1차적으로 담고 있어요. 그래서 버블이에요, 제목이. 네, 그리고 인생을 축제처럼 나답게 즐기자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동그라미 맨날 하잖아요. 네. 동그라미가 뭐냐고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세상이 원하는 동그라미 말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동그라미처럼 나답게 살자, 내가 정답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노래거든요. 맞아요. 네, 이제 좀 의문이 풀리셨나요? 네. 좋아요. 그러면 앞으로 버블을 열심히 들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래 주실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이제, 포인트 네. 업무도 있잖아요. 노래 소개했으니까 안무 소개도 한번 해볼까요, 센 씨? 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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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가사 중에 잔소리인 버블버블버블. 오. 네. 가사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볼을 콕콕콕콕 찌르는 그런 안무가 있는데, 그게 정말 정말 귀여우니까요. 잘하고 계시네요. 여러분 다들 따라해주세요. 저희 나올 때 버블버블버블 때. 아시겠죠? 우리 지금 해볼래요, 같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처음에 잔소리 날 때 이게 입을 꼭 닫아요. 꼭 닫는 식으로 팍 하고, 잔소린 버블 버블 버블. 다들 저희한테 애교 부리고 있는 거 아세요? 아, 기다려주세요, 다들. 여기도 다 같이 잔소린 버블 버블 버블. 이제 왼쪽 더. 왼쪽 더. 시작. 잔소린 버블 버블 버블.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기 왼쪽에 맨 끝에 하와이안 셔츠 입고 앉아 계신 분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피디. 왜 안 하시죠? 왜 안 하시지? 뭐야, 피디님? 뭐야? 피디님? 나도 피디님이에요. 저희 피디님이랑 닮은 분이 오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여기 보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여기 가세요. 저기 주인공이 아니에요. 아, 뭐야, 피디님? 언제 말을 꺼낼까, 어떻게 놀릴까 지금 고민 중이었거든요. 잘하셨어요. 윤 씨 아니었으면 전혀 네. 몰랐어요. 네, 자, 처음에는 혹시 여러분들 피디님께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세요? 하려고 했는데 참았어요. 보이시길래. 잘했어요. 네. 네, 잘했네요. 그러면 우리 방금 챌린지 같이 해본 김에 노래 들으면서 한번 따라해보는 거 어떤가요? 좋아요. 좋습니다. 근데 조금 빠르게 한 번 더 연습해본 게 좋겠죠? 네. 자,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잔소리 바블바블바블. 너무 잘하시는데요? 잘하시는데요? 그럼 한번 노래 해볼까요? 됩니다. 이렇게 딱 엄마 잔소리가 갑자기 듣기 싫다. 그럼 엄마한테 엄마 잔소린 바바바바바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진짜 그렇게 해보시고 후기 좀 알려주세요. 네. 네. 효과가 있나? 맞아 맞아. 엄마, 혹시 알아요? 엄마가 귀여워가지고 넘어가줄 수도 있잖아요. 아이고 그래. 아이고 우리 딸 아들 그래. 내가 잔소리 잠깐 멈출게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스튜피 스탑만 빼고 하세요. 혼나실 수도 있으니까 그건 잠깐 빼시고. 네, 좋습니다. 좋아요. 자정이 벌레가. 해가 많이 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좀 괜찮으세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쪽이 조금 그늘이 많고 이쪽이 좀 그늘이 없네요. 아, 네. 여기는 누구시겠다. 네. 다들 선크림 바르셨죠? 아니요, 안 바르셨어요? 괜찮아요. 저도 안 발랐어요, 여러분. 너가 말해서 방금 나도 안 바른 사실. 저도 안 나면 발랐지라. 오. 아, 나도 바를 걸. 괜찮아, 예쁘네.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이참에 비타민C 많이 받는 거죠, 뭐. 맞아. 비타민C. 디석치. 네, 이제 저희가 방금 소개해드린 곡을 아무래도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맞아요. 여러분, 버블 듣고 싶으세요? 네! 와! 진짜 듣고 싶은 거 맞아요? 네! 더 크게! 맞아요? 네! 와우. 와 듣고 싶으신가 봐요. 그쵸. 네. 듣고 싶으신가 봐요. 네. 그럼
거 아니었어요? 네, 해볼까요? 어, 네, 좋아요. 네, 그럼 지금 바로 해보나요? 좋아요. 네, 스테이시 버블입니다. 이걸 하려면 조금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왜요? 처음에 환호를 많이 해주셔야 저희가 신나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노래 나오면 잘 부탁드려요. 우리 응원법 아는 수입들 알죠? 좀 쫑긋하고 들어봐.